한 20대 괴한이 YGN 방송국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칩니다. 특정 기자에게 고함을 지르던 괴한은 그 기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이 집이 엄마가 살던 집이에요? 엄마 생각나? 시원아! 모르겠는데 시집 나갈까? 너라도 어떡해? 좋아, 그러지 뭐.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의 좋은 아내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. 이게 뭐야? 축하합니다. 3개월입니다. 어?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. 동화책을 다 외웠다고? 아니 어쩜 그렇게 나 어릴 때랑 똑같아. 기억나? 처음 듣는 얘기라서. 어떤 사람이었어요? 입만 열면 섹스 하는 게. 내가 뭐 고도비만이라 군대를 안 갔어? 여기 어디가 웃긴데? 그거냐? 수총각? 근데 왜 좋아했어요? 나처럼 섹시하고 우아하고 지적이기까지 한 애가. 야, 다리는 왜 저냐? 괜히 나대지 말고 꼼짝 말고 있어. 내가 올 때까지. 의리가 있지. 어떻게 그러냐? 다 울었냐? 어떤 음식 좋아했어요? 파스타가 그냥 밥이야? 응? 파스타가 뭐야? 연인들의 식사. 면발 하나를 동시에 물고 오물오물 하다가 쭉! 맛있다. 난 몸뚱이가 귀족적이라 방바닥에서 못 자.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. 우리 오랜만에 함께 누워볼까? 응? 가지 마. 옆에 있어. 성민아. 어떻게 이렇게 헤어지자고 이래? 매일매일 보고 싶은데